뭐야? 아 징그러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인간이 아닌데 저거. 음식 아직도 안 왔어? 아까 출발한다는데 아직 안 오네. 배고파. 전화해볼까? 왔다. 누구세요? 아이 왜 이렇게 늦게 가요? 죄송해요. 주문이 밀려갖고요. 네, 얼마예요? 이게 38,000원입니다. 아 근데 할게. 아 됐어. 됐어. 네, 아, 여기요. 아 배고프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말려달라고 좀 불렀다. 아이 배고프다. 민정아. 아 언니. 우진이 오빠 어딨어? 방에. 오빠 기분 괜찮니? 기분? 모르겠는데 왜? 아 아니. 왔냐? 네 방금 왔다. 잘 됐다. 나랑 좀 나가자. 어디? 뭐 차 좀 보려고. 같이 가서 좀 골라보자. 차? 오빠 차 사? 나가자. 아니 갑자기 왜 차? 오징이 오빠 왜 갑자기 차를 산대? 결혼하면 같이 타고 다니면 되는데 못하면 또 차를 사. 이 차 오래됐잖아. 그리고 두 대 있으면 좋지 뭐. 아 그건 낭비지. 못하면 그렇게 들어가자. 아, 뭐야 지금 여기 들어가자고? 그래. 무슨 소리야? 지금 외제차 사겠다는 소리였어? 왜? 외제차 사면 안 돼? 외제차는 무슨. 돈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들어가자. 어서 오십시오. 찾으시는 차라도 있습니까? 이거 얼마죠? 아, V350이요. 옵션 없이 2000cc가 기본형이고요. 세금제하고 7,900대입니다. 7,900? 괜찮네. 공급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된 차고요. 디자인이 좀... 저건요? 이건 VT-280이라고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차라서 아직 전국적으로 10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홍보기간이라 8,500까지 해둘 수 있습니다. 가격은 괜찮은데 옆라인이 영 별로다. 이쁜데 왜? 이뻐? 모양이 이상한데? 네? 아니 모양이 왜요? 이 차가 그래도요 이 모터쇼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그런... 아니야. 후져. 저 헤드라이트도 별로고. 안 되겠다. 야, 가자. 다른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좀 보시죠. 아, 외제차들은 좀 이쁘려고 했는데 왜 다 저 모양이야.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 왜 그거 있잖아. 그 출동 제트칸가? 그 차처럼 이렇게 쭉 빠진 차 사고 싶은데 말이야. 아, 왜 저렇게밖에 못 만들지? 참. 이렇게 비싼 애로 왜 와? 옷 좀 본다니까? 여기서 옷 사게? 어? 야 이거 괜찮다. 괜찮지? 9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 그걸로 보여드릴까요? 아 예.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120이요. 네? 아 제가 좀 크게 입는 편이거든요. 120 없어요? 120은 없는데 제일 큰 게 110이거든요. 120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외국 브랜드가 120이 없지? 120은 없는데 손님께서는 105만 입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힘든다니까 내가. 120이 없어. 야, 안 되겠다. 가자. 명품 매장이라는 데가 사이즈도 없어. 뭘 사려고 해도 이렇게 사이즈가 없냐. 살 게 없네. 그만해 오빠. 뭐? 그만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뭘? 내가 뭐라 그래서 오빠가 계속 그러는 모양인데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해. 어?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짜 옷 사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래? 아, 왜 그래? 오빠가 어떻게 그런 걸 진짜 돈 주고 사? 얘 좀 봐. 나 참 기가 막혀서. 얘가 사람을 뭘 보고 진짜. 오빠 그만해. 뭘 그만해? 나 구두 사야 되니까 구두 보러 가자. 오빠! 괜찮은데? 이거 사이즈 270 있어요? 야, 앞에 그거 없나? 오빠, 왜 그래, 진짜? 뭐가? 어우, 잘 맞으시네요. 얼마요? 80만 원입니다. 네, 주세요. 예.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20을 해주세요. 아, 예. 아, 근데 신발 신고 가실 거죠? 예. 아,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볍네. 신는 것 같지가 않아. 명품 값을 하네, 품격 있고. 너도 하나 사줄까? 아이, 됐어. 들어가라. 응, 그래. 가서 전화할게. 응, 잘 가. 물러주세요. 아, 글쎄 곤란합니다. 아, 벌써 이렇게 밑장이 다 달았는데 아,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밖에 안 쉬는 거예요. 저 100m도 안 걸었어요. 저 물러주세요. 안 됩니다. 물러주세요. 예? 아, 물러주세요. 아, 글쎄 안 됩니다. 물러주세요. 아, 제발 물러주세요. 예? 아, 진짜 안 된다니까. 물러주세요. 아, 제발 물러주세요. 예? 물러주세요. 짜증나. 늦었네. 그게 뭐야? 뭐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무래도 흐르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보자기를 한 번 더 써야겠어. 저기 잠깐만. 예. 아, 민정이 왔어? 아, 집에 있었네? 번역할 게 있어서. 김치 가지러 온 거야? 오징이 오빠 보내지. 묵은 걸 네가 왜 가지러 왔어? 오빠 기분이 우울하잖아. 왜? 발레리 구두 때문에. 뭐? 어이, 왔어? 뭐해? 그냥 더워서. 너 오늘 일한다더니 웬일이야? 심심해서 들렸어. 응? 근데 나 오빠한테 선물할 거 있는데. 뭐? 이거. 뭐야? 내가 백화점 가서 내 카드로 돈 다 냈어. 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선물하는 거니까 돈 아까우지 말고 잘 신어. 너 왜 이래? 너 미쳤어? 아, 왜? 나 언제부터 오빠한테 좋은 구두 하나 사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 나 모르고 진짜. 야, 내가 산 건데 왜 네가 돈을 내? 아, 진짜 오빠한테 좋은 구두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나 오늘 통유료 받았잖아. 얘 왜 이래 진짜. 너 왜 이러냐? 잘 신어 오빠. 너 진짜 기가 막혀서. 야 씨. 야, 이쁘다. 가족이 다르지? 야, 진짜 이쁘다. 야, 이게 80만 원짜리예요? 야, 그럼 그럼. 야, 너 하지 마. 가죽 버려. 야, 잘 받아라. 이게 80만 원짜리 구두다. 이게 이게 정말 이게. 야. 조만간 우리 식구하고 최 여사하고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식사요? 응, 얼굴도 이렇게.
아이, 모르겠네. 먹을 게 없어. 이거 드세요. 고돌이 막아야죠. 싸울 것 같은데. 형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야, 이걸 가리키면 고돌이가 돼. 이걸 가리키면 돼. 안 보인대, 선생님 지금. 아, 그래? 이거 안 보여. 어디? 할애비 앞에서 만드끄럼들 하고 있어. 어? 아버지. 어,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았어? 야, 이 자식아. 인삼아, 너 물 가져와. 널만 모르고 있어, 이 자식아. 빨리 가져와. 이런 거약한 자식들. 이제. 자. 현원장 괜찮아? 아이고. 아 참, 내일 곧제 고모님 출신인가 칠순인가. 이제. 이제. 예? 어쩔 줄 몰라. 무슨 그런 야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 치, 어쩔 줄 몰라 하긴 무슨 그런 야한 비디오를 테이프로 찾아달라고. 아씨 왜 이러지?